자, 오늘의 썸피셜 뭡니까? 자, 오늘의 썸피셜은 프랑스 뽕입니다. 프랑스에서 하는 풋뽕? 풋뽕. 우리는 국뽕, 풋뽕. 풋뽕. 어. 자, 뭐 이 프랑스인 앞에서 프랑스 역사를 또 나불나불하기 약간 뭐한데 잠깐 얘기만 말씀드리면은 네네. 한국에서는 로이 16세가 네네. 정말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나쁜 왕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말이 왕뚱한 애들은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라는 아, 그런 말도 했다고 말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착각을 하죠. 그렇죠. 아니죠. 아니죠. 아니, 네. 사실 루이 16세 그렇게 나쁜 왕은 그러니까 아니었어요. 전 루이 16세를 한국인 입장에서 전 변호를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. 루이 16세는 약간 뭐라고 할까 게으른 왕이었지 네. 백성을 사랑했던 나름대로 그런 왕이었어요. 단두대에 목이 처질 정도의 나쁜 왕은 아니었어요. 그렇죠. 이제 네. 루이 14세가 이제 그 재산을 다 나, 그냥 말아먹고, 사탄 대로 말아먹고 이걸 그다음에 처리하려는 걸 약간 수습을 못했던 거지. 수습을 못한 거죠. 그 루이 16세 별명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록다운 록다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스 혁명이 아. 이 뭐라고 할까 프랑스 농노들이 루이 16세를 끌어내리자 그래가지고 네. 저를 쳐버리고 민주국가를 만들자라는 걸 알라고 알고 있잖아요. 아니라니까요. 루이 16세는 굉장히 백성을 나름대로 사랑했던 왕이었어요. 뭐냐 당시 프랑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세금이었거든요. 그 타이유라는 세금이 있어요. 타이유라고 약간 그 재산세와 그 토지세였는데 네. 이거를 성직자와 귀족들은 안 내요. 대부분 그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냈는데 아. 이 귀족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. 자기는 세금 안 내면서. 네.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귀족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이런 식으로. 네. 점점 이 농노들의 불만이 차오를 이 시점에서 아, 루이 16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프랑스는 망한다. 그래서 뭘 시켰냐면 프랑스인을 재무 담당자로 앉혀버리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. 차라리 제3국에서 외국인을 데려와가지고 금융 전문가를 얘를 가지고 프랑스에 그 수술을 시키자 해서 자크 네케르라는 알죠? 자크 네케르라는 스위스 출신 은행가를 데려왔어요. 네. 네가 프랑스의 금융 시스템을 다 바꿔놔라. 진짜로 뭐라고 할까 이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하는 것처럼 싹 다 바꾸려고 했어요. 네. 귀족들이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. 반발했겠죠. 저 삐삐는 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못 살기 후냐 노동자 농민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.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프랑스의 금융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. 자크 네케르는 억울한 거잖아요. 아닙니다. 저는 정말로 프랑스의 재정 상태를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. 보십시오. 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예요. 뭐죠? 프랑스의 그런 그 재무 상태에 비밀 서류를 공개해 버린 거예요. 아. 수입이 이만큼이고 왕한테 가는 게 이만큼이고 백성들한테 쓰는 것이 이만큼이다. 나는 지금 철저하게 지금 그 FM대로 하고 있다. 네. 다 좋아. 근데 뭐가 밝혀졌냐면 프랑스에서 거둬진 세금의 10%가 네.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의 뭐랄까 통치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 뽕이 나버린 거예요. 고개에 있었구나. 고개에 있었구나. 귀족들이 봤을 때 이거다. 우리한테 오는 화살을 루이 16세 쪽으로 돌리자.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내는 고혈 우리 귀족들이 빨아먹은 게 아니라 루이 16세가 빨아먹은 겁니다. 분노가 그쪽으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시작된 것이 프랑스 혁명. 루이 16세는 죄가 없어요. 많이 없어요. 많이 없어요. 아, 많이 없어요? 정말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어요. 야, 그러면 마리 앙투아네트도 좀 억울한 것도 있겠네. 억울해요. 네. 마리 앙투아네트. 그냥 그럼 관심조차 아예 없었어. 없는 왕이었어요. 네. 야, 이거 무능하기는 했지만 루이 16세가 뭐 단두대에서 뭐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어서 단두대도 루이 16세가 만든 거예요. 맞아요. 원래 기오틴 박사가 만든 그 단두대는 길리오틴. 네. 기오틴. 기오틴이요. 이게 반원형 칼날이었거든요. 이게 잘 안 잘려요. 안 잘려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어. 그래서 루이 16세가 디자인을 바꾸라고 했어요. 한 칼에 갈 수 있도록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. 이게 고마운 건가? 뭐 할 거예요? 이거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망나니들이 목을 베잖아요. 옛날에 젊었을 때. 뭐 제가 이제 우리 썬킴에게 대주게 해주는 건데 돈을 좀 주면 빨리 베준다고 하더라고. 경추 3번 4번 사이에 정확하게. 정확하게. 만약에 때렸는데 안 베지면 이제 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와 고통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. 마찬가지로 네.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루이 16세 그래서 성군이라고요? 성군까지는 아니에요. 훌륭한 왕이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목공 좋아하고 뭐 이런 네. 거.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 그 혁명의 대상이 됐던 막 독재자 폭군 이렇게 아니야 그런 그런 건 아니에요. 그건 나폴레옹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미제라블 그 드라마나 뭐 이거 뮤지컬 볼 때 그 알고 보셔야 돼요. 네. 상당히 왜곡이 돼 있어요. 맞아요. 그렇군요.
어쨌든 간에 프랑스 하면 그래도 지금 말한 것처럼 시민혁명이 시민혁명. 전 우리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하여튼 프랑스가 아는 사건 아니겠습니까?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맞아요. 현대로 갈 수 있는 근대 현대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부심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. 자부심 별로 없어요. 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 뭐.